나는 올라왔는데 내 기술과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은 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비디오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제 커리어? 그쵸? 커리어라고 많이 쓰죠. 제 커리어는 좀 되게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은 춤추고 다니고 막 오히려 일하고 그 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때 일을 했어요. 그때 일을 막 하고 학교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시각화라는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가령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면들은 뭐 건축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만 알아보지 뭐 일반 건축주라든지 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잘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렌더링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제 3D 작업 같은 거를 했고 그때 당시는 사실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뭐라 얘기하죠?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에서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제가 공고를 나왔다고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오토캐드라고 이렇게 설계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런 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그리면은 손으로 그리면 그걸 가져가서 이제 CAD 파일로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거는 다 우리가 다 학생들이 다 했고 막 3차원 그래픽도 했고 요즘은 학교 가보면은 이렇게 미국에서도 제가 몇 군데 티칭하는 데 가보면은 다들 막 3D도 하고 막 영상도 만들고 막 다들 프로그래밍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게 좀 희소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쪽을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 형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가끔가다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뭐 나름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름 성공해서 이렇게 왔다 볼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선 제가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때로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막 그때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갈림길이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잘 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막 일도 좀잘 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기점을 한번 맞았는데 그때 분기점이 언제냐면 2007년도 6년도 제가 런던 잠깐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회사가 확 커질 수 있는 포인트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아, 사람을 늘려서 직원을 뽑고 더확 늘려가지고 돈을 확 벌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10명에서 10억을 벌면 한 명에서 1억을 벌고 나머지 시간을 좀더 미래에 투자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전자보다 후자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화여대에서 그 건축 관련된 건축 영상 관련된 세미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라고 여러분들 그 포토샵 뭐 프리미어 이런 거 쓰시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 뭐 2D 툴을 만드는 엄청 큰 회사죠. 거의 뭐 인텔, CPU계 인텔 같은 회사, 반도체계 삼성 같은 회사인데 그 설계, 3차원 설계 툴에 이제 거의 뭐 삼성 같은 회사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대구, 부산 세미나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제 일들이 되게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제 나이에 맞지 않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막 책도 뭐 기고도 하고 막 튜토리얼 같은 것도 내고 학교에서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하려면 뭐 석사 학위가 있거나 뭐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좀 넘어서서 학교에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여러 작업들을 이제 해 왔었죠. 뭐 전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아,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때는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한 게,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는 올라왔는데 내 기술과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은 다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가령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수금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그게 한 100 그러니까 100원치를 일을 했으면 한 60원? 많이 받으면 70원? 나머지 30, 40%는 그냥 갖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금융에 대한 좀 허점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제 경험상 미국과 시드니 혹은 이런 곳에서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아,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제가 학위가 제가 한국에서 학사만 딱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학위적인 부분도 딱 부딪히고 제 스타트 라인도 딱 부딪히고 그냥 뭐 작업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건 사실 많이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했고, 제가 그때 이제 26살, 7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하니까, 아, 네 나이 때는 뭔가 이렇게 뺏어 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주워 담을 때라고 하면서 그분이 처음 저한테 유학을 딱 권하시더라고요.